사무엘상 21장은 도망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도망자, 도망하는 다윗.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자기를 따르는 얼마만의 사람과 함께 도망하고 있는 중에 어떤 제사장을 방문하게 됐죠. 그의 이름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할 때는 오랜 동안 지친 상태에서, 굶주린 상태에서 이 제사장을 만나게 됐죠. 이 제사장에게 다윗이 요구한 것은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제사장의 대답은 먹을 것은 없다. 그러나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 떡을 그 소년들에게 주도록 하라. 4절 보면은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인데, 결국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떡이 건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떡을 먹고, 또한 다윗은 그 먹을 것과 그 무기, 검, 칼을 제사장한테 요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인가요? 누가복음 2장, 여기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밀밭을 가다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먹죠. 그때 예, 그 바리새인들과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시비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럴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리저리 대답하시면서 결론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은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절기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그 굶주리기 위해서 그 밀을 이렇게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오늘날 크리스천들 주일날 일을 안 해야지. 일을 안 해야 되죠. 예.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 잠실에 가면 큰 그 잠실에 그 롯데 마켓인가요? 롯데 잠실에 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신의회가 있습니다. 신의회가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데,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설교 부탁을 받은 시간이, 제가 오래전에서 생각은 잘 하는데, 아마 8시나 7시, 8시, 한 8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8시는 어떤 시간이냐면은, 그 당시에 잠실 백화점이 문을 열 때인데, 8시에 주일날이에요. 주일날도 문을 열 때인데, 8시에
그 백화점이 문을 닫는 시간에 닫자마자 신우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신앙이 있으면은 그 저도 저렇게 보수적에서 자라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안 해야지, 그런 직장은 안 가야지. 물론 여기에도 아름다운 그 예화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Chariot Fire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스카틀랜드 출신으로서 그 달리기 선수였잖아요. 그가 올림픽에 참석했는데 그 올림픽에 그 자기가 하는 종목의 달리기가 주일날 있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나 주일날은 안 된다. 그 스토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위원회가 그 사람 빼고 그냥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워낙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일정을 저 올림픽의 그 일정을 바꿨죠. 그리고 이 사람이 뒤에는 그 중국 선교사로 가는 이제 그런 실제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스토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중재하는 것 같은,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는 롱, 넌 잘못한 거야. 우리가 여기에 빠지기 쉬운 게 종교인이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그렇게 하면 돼? 안 되지. 장로가 그런 거 안 되지. 아니 목사가 그러다니 안 되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에 대한 기준을 전부 삭제해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100% 이렇게 확신을 갖지 않아야 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갖는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 우리가 아는 형식, 우리가 아는 가치관은 틀린데. 오늘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장은 자기에게 오는 분복을 자기는 포기하고 이 소년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이 제사장의 희생을 통해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불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희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정죄는 하되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지 그건 상관없이 정죄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서 오병이어를 나타내는데 그 동기가 뭐냐 그러면은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우리의 신앙 기준, 우리의 종교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허물어뜨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잣대를 갖다 댈 때에 우리는 냉철하게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 잣대를 갖다 대느냐, 그렇지 않으면 compassion,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잣대를 갖다 드리냐, 이건 틀리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추근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그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이잖아요. 이 떡은 자기를 포기하면서 자기의 포기가 이 사람들의 즐거움이 되고 이 사람의 행복이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원리를 볼 수 있잖아요. 복음에서 그 원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포기가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포기가 우리의 영생이요. 예수님의 포기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으시니. 주여,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포기,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the compassion,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받아야 하는 고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10절 후에 보면은 그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적군의 왕위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또 교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울을 죽인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참 흥미롭게 생각할 것은 이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커리어, 엄청난 경력이잖아요. 엄청난 자랑거리잖아요. 그러나 이 자랑거리가 오히려 다윗을 더 위태하게 만든 거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변하죠? 미친 짓을 하죠. 의도적으로 그 사선을 이렇게 넘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경력. 어떨 땐 내가 안다는 것이, 내가 있다는 것이, 내가 똑똑하다는 것이 어떤 방향에서는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물론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내가 있다는 것이, 내가 안다는 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것이 사용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죠. 나의 경력이 그 경력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다. 물론 조금 더 나가는 거지만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모세는 어떤 분이죠?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한 나라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세는 무예까지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 한 방에 그 병사를 날려버렸잖아요.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의 지식, 예. 하나님께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내 민족을 구해 보겠다는 그 의지, 그 의지로선 결론이 살인밖에 만들지 않았다. 뜻은 좋죠. 뜻은 좋고 자기가 볼 때는 이 민족들이 아니 지금 자기들이 싸움할 때야 지금 때가 어떨 때인데 얼마나 사상적으로 민족적입니까? 또한 그 민족을 위한 그 모세의 꿈, 그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위대한 게 많아요. 그 왕궁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와가지고 자기 민족을 보살핀다고 참 위대한 거죠, 인간적으로도. 그러나 인간적인 경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없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자기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결국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못합니다. 그래도 가라 못합니다. 내가 아론을 불려줄게. 네가 말 못한다고 아론 누가 입 만들었느냐? 못합니다. 자신 있게 내가 민족을 구하리라. 나는 배웠어. 나는 백도 좋아. 나는 쌈도 잘해. 모두 다 포기한 이런 인간이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포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되는 우리가 지난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수와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의 학문, 그것이 하나님 포기, 인간적으로 포기되고 자기의 학문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때에 또 학문이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경력은 오히려 다윗에게 위험하게 됐던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그 포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포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경력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물론 다윗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같이 하셨습니다.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왕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출 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시고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임한 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또 죽이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서 특별히 사울의 왕 요나단의 도움을 얻어서 또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생명은 요업을 피했지만 이제 사막의 땅 정말 유다 사막 그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가 있는 평평한 그런 사막이 아니라 우리는 사막을 생각하면 사하라 사막처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유다의 사막은 사막 산입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돌들이 작은 돌들이 또 바위들이 흙과 섞여져서 그렇게 단단하기도 하고 또 잘못 발을 디디면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막 산입니다. 다윗 왕은 오늘 쫓기는 신세가 돼서 이렇게 사막의 산 참으로 에루살렘은 베들레헴은 그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나무도 있고 특별히 그런 그렇게 상막한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산을 하나 넘어가면 유다 산을 하나 넘게 되면은 이제 유다 광야가 시작합니다. 이 유다 광야, 이 유다 사막은 이렇게 사막 산이
굉장히 크고 작은 사막산이 많이 있으면서 이제 그 밑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다의 이 사막산은 엔게디도 사해 바다와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물줄기가요, 헐몬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물줄기가 땅속을 통해서 그 바위 속을 통해서 그 산 밑을 통해서 쭉쭉쭉 내려와서 북쪽에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고요. 그 헐몬산의 물줄기가 갈릴리 바다 그쪽으로 해서 요단강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내려오는 게 엔게디입니다. 그러면 엔게디 가면 지금도 엔게디는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맑고 시원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떠먹기도 합니다. 약수물을 떠먹듯이. 그 엔게디는 마지막 그런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줄기고, 엔게디에서 조금만 가면 사해 바다입니다. 거기에 지금 엔게디는 유명하죠. 사울 왕이 참으로 다윗을 찾기 위해서 다윗이 유다 땅에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정말 그 광활한 유다 광야에서 미친 듯이 다윗왕을 찾을 때 못 찾고 볼일을 보러 엔게디 그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서 다윗왕이 그 다윗의 신하들이 그 죽이겠다고, 이때가 아닙니까? 정말 당신께 저 사악한 사울왕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내가 감히 손대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의 옷자락만 잘랐던 그 엔게디 굴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둘람 이 굴이 정확히 아둘람 굴이 어떤 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여러분 그 광야의 그 산을 올라가 보시면요, 수도 없는 굴이 있습니다. 그 굴에서 사슴들이 살고요, 많은 동물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그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삭막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가까이서 보면 각양각색의 그 형상처럼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많은 굴들이 있어서 각기 뭐 염소 굴이니 뭐 낙타 굴이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져 있는 그런 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굴들 중에 하나가 아마도 아둘람 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곳을 떠나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쪽으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도망을 하면 어디로 가장 먼저 갑니까? 그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친척들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왕은 다윗 왕만 죽이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모든 가족들도 아마 진멸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보러 따라서 다윗 왕이 거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나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칭송들을 그 여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왕이 시기 질투하니까 이런 엄청난 살인자가 돼서 추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왕에게 그 기름 부으신 다윗왕에게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사막 한가운데, 유다의 광야 가운데, 이 사막산 가운데 많고 많은 그 굴들 가운데 아둘람 굴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은 어떤 특정 하나의 굴의 이름이 아니라 아둘람 지역이 있는 하나의 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2절에 보니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 핍박받고 고난받고 쫓기는 모든 자들과 또 빚진 자들과
그렇게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절음발이 부족하고 부족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모인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소년 시절에 목동이었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날리게 했던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용사입니다. 골리앗 용사를 무너뜨린 참으로 유명하고 하나님께서 촉망받고 기름 부으신 그런 다윗 왕입니다. 다윗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쫓기는 신세가 될 때 꼭 피난처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둘람이란 뜻은요, 피난처, 은신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전에도 창세기 38장 1절에도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하라와 함께 있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또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3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둘람 이 굴은 하나님께서 피할 은신처 우리들의 또 숨을 수 있는 그런 바위가 되시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훈련시키고 광야에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철저하게 경험하는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출애굽 430년에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오며 출애굽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참으로 인도하신 그 40년에 그런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또 이 가나안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왕을 구해서 사울 왕이 첫째 왕이 되고 이제 두 번째 왕 기름 부으시는 다윗 왕이었지만 아직까지 사울 왕이 살아 있으므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둘람 굴은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큰 용사로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동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보잘것없는 400명의 용사가 나중에 엄청나게 다윗 왕궁을 세우는 하나님의 용사로 길러내십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쫄개들 같고 상처받은 군인들 같고 정말 힘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면 참으로 썩은 막대기로 마른 막대기도 놀라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기 위해서 유대의 그 광야 사막산 그런 가운데 아둘람이라는 그 굴 속에서 400명을 훈련하십니다. 아마도 이 아둘람 지역의 많은 굴들 가운데서 이렇게 400명이 흩어져서 살지 않았는가 그 지역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으로 이 다윗 왕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기를 찾아왔던 식구들은 어디에 보내요? 그 길 건너편에 요단강과 사해바다 그 건너편은 모압당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모압왕과 친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늘 다윗왕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이 요새에서 참으로 살아남고 이 요새에서 잘 견딜 동안에 우리 식구들을 부탁한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22장 3절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지를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부모들이 나와서 저 굴 속에서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유세에 있을 동안에 모압 사람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유세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 왕이 떠나 수풀에 이르니라 이래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상처받은 400명의 그런 그 쫄기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윗 왕은 가족과 헤어집니다. 가족을 철저하게 모압이 적지일 수도 있는데 항상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때는 참으로 모압 왕에게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부탁하고 자기는 그 메마르고 거칠은 위험한 사막 산으로 돌아가서 이 400명들과 함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그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세상에서 빚진 자 정말 빚지고 억울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이 아둘람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일찍이 달라스에 아둘람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아둘람 교회는 그 이름에 맞게 그렇게 병든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억울한 자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모여서 또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들이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돌보고 또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후원하고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둘람은요 정말 교회들이 이런 아둘람의 역할들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 참으로 이렇게 병든 자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억울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큰 병원입니다. 영적인 병원입니다. 물론 육적으로 아프면 의사에 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참으로 육으로 아픈 자보다 영으로 아픈 자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기 정신병과 비슷한 것을요. 한 80%의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우울증, 또 불안한 그런 것들을 그렇게 70-80%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병든 자들을 치료하러 왔다고. 참으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하지 않나니 병든 자에게다 의인이 필요하고 우리의 의로우신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런 환자들을 고치러 왔습니다. 오늘 아둘람 굴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환자들 오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렇게 아픈 자들 아둘람 교회 같은 이런 곳에 우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또 원통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다윗 왕이 아둘람 이 굴에서 많은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용사로 크게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아둘람 굴을 찾아온 연약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그 기름진 곳 참으로 웨스트뱅크라든가 그런 갈릴리 바닷가도 얼마나 기름지고 좋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곳에 살지 않고 유다 강야 아둘람 그 굴에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참으로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회를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한 번만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간절함 때문에 그들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400명의 그 연약한 병사들을 다시 키워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 아름다운 군사, 강력한 군사들로 우리가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다윗 왕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앉은뱅이도요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데 인 더 네임 오브 예수아 하니까 앉은뱅이가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사도행전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교회들을 사용해서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사람을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둘람 이 지역에서, 이 사막의 이 지역에서, 엔게디 이 메마른 이 지역에서 다윗 왕은요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시편에 보면 특별히 시편 57편도 그렇고요. 시편의 142편도 그렇고요. 다윗 왕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23편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했던 그 시편 그 기자 다윗 왕이 평안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신 거 아닙니다. 정말로 물가로만 인도하신 거 아닙니다. 다윗 왕이 이고 아둘람은요 정말 물 한 방울 있지 아니하는 그런 삭막한 곳이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그곳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둘람 지역에 보내실 때 썼던 제가 시편 57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리다. 내가 지주다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신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 시기를 원하느니다. 그들의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을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더라.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는 궁창에 이르나리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 왕이, 이 쫓기는 신세가 된 이 다윗 왕이 이런 시를 아둘람 굴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높이며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수록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아둘람 같은 우리가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다시 기름 부으시고 이런 졸개 400명의 졸개들을 400명의 용사로 키우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런 자들을 우리가 지도하고 또 격려해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신적 피난처 아둘람 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모아주셔서 400명의
하나님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이곳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은신처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깨울 수 있는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병진자 불안자 빚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사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고 사역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감당하고 참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